자, 이어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238쪽에 앞서서 뒤로 잠깐 두 장 넘겨보세요. 242쪽.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대개 학생들이 생물 다양성 그러면 종 다양성만을 생각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개념부터 유전자 다양성,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한 종 내에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가 있느냐 개념이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물 종 다양성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. 이거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.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느냐. 또한 요거 생물 종 다양성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, 대개는 생물 종 다양성 그러면 그 생태계가 몇 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. 만을 생각하는데, 몇 종이냐의 개념은 종 풍부도입니다. 두 생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A, B, C, D 네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군집 비례에서는 A가 90%, B가 5%, C종이 3%, D종이 2%일 때 합해서 다 100%. 군집 2는 물론 가상의 군집이지만 각 25%씩으로 되어 있다. 이때 종 풍부도의 개념은 몇 종이냐? 하나, 둘, 셋, 네 종으로 구성되어 있죠. 그러니까 군집 1과 군집 2의 종 풍부도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생물 종 다양성은 그 종 풍부도에다가 종 균등도를 더해야 되는데 얼마나 균등하게 있느냐? 또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균일하게 있느냐? 균일한 게 균등도가 큰 거죠. 그래서 군집 1과 군집 2를 비교해 보면 풍부도는 네 종으로 똑같지만 군집 2의 균등도가 더 크죠. 따라서 군집 2의 생물 종 다양성이 더 큽니다. 그냥 줄여서 종 다양성이라고도 해요.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종 균등도를 상대 수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X지역에 몇 종 있나 한번 세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종 있죠.